그 카메라를 어디다 뒀는지 그 기억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래서 전 거 찾아봤어요. 주머니 뒤에 넣었나봐요. 근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딨지 한참 찾다가 그거를 뭐였지? 알고 보니까 그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 뒤에다가 넣었더라고요. 튀기실 때 제가 딱 들어갔어요. 그래서 수독수독 항상 사가거든요.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혹시 수독수독 언제 나와요? 하니까 지금 나와요? 해가지고 아 정말요? 그래서 돌리고 왔습니다. 20초만 돌렸어요. 너무 많이 돌리면은. 그 다음에 소시지랑 떡이랑 하나하나씩 먹을 수 있으니까.
했냐면 아무런 건강을 해치지 않고 콜라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다니. 것만 살 찌는 게 살 잘 찌는 체질이 살 뺀 잘 체질 잘 뭐래 살 잘 찌는 체질의 사람이 살 빼는 것만 아파서 잠깐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. 오늘도 운동했어요. 뭔가 복귀가 두려워지는데 지금 너무 추해서 왜냐면 이거를 한꺼번에
부르지? 개미라서 그래. 개미는 뚠뚠. 죄송합니다. 내가 뚠뚠. 죄송합니다. 사실 노래 잘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해요. 그 가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. 되게 기운 빠지는 싸움 같아요. 이렇게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노래를 내가 항상 그 뭐냐 편의점 가가지고 소떡소떡을 삽니다.
콜라 좋아요. 세로를 들 수 없고 가로를 밖에 못 들어 못 듣는 못 드, 뭐라고 해야 되냐 아, 나 오늘 말 왜 이렇게 왜 말을 못하니 가로를 밖에 둘 수 없는 그런 거라서 미안해 그냥 뭐지? 그냥 기분 그냥 뭐옷 사러 갈 때? 아니면 뭐 사러 갈 때?
이미 불렀었는데 그 한 세 번 부르고 나니까 목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연습 접었어요 오늘. 그래서 약간 그냥 제 집에 내려가 있는 동안 노래를 못 해가지고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목 풀고 노래를 했는데 정말 막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될 것 같고 막 노래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. 마음이 팍팍팍팍 솟구치는 거예요. 네, 그러더라고요. 나 이렇게
네. 네. 그렇습니다. Nacho요? 이게 무슨 맛이지? 뭐지? 막 사람들이 막 부먹파, 찍먹파 하잖아요. 저는 평화주의라서 탕수육 아, 나도님, 저도 알아요. 먹방 유튜버 아니세요? 이번에 결혼하신다면서요? 축하드립니다. 이 하나 선택하는 안 좋아요. 그냥 나는 둘다 가져야 돼. 나는 무조건 둘다 가져야 돼. 그래서 짬뽕
민트랑 아 민트 초코랑 민트랑 레인보우 샤베트랑 녹차가 있다고요. 그러면은 저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죄송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어먹은 게 쭈쭈쭈쭈쭈 잘랐는데 안 붙었어요. 아니 댓글 중에 나 있었는데 뭐라.
저는 보통 자고 싶을 때 자요. 지금 약간 밤 백수거든요. 영화 감명 깊게 봤던 게 뭐였을까? 아! 그거 아니 그 발음을 굴리면 안 되는데 아. 예인이가 노래 커버하는 곡으로 감 안녕. 정말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를 1도 할줄 모릅니다.
제가 저는 강아지는 종류를 따지지 않고 좋아합니다. 막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하면서 엄청 귀찮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여러분 화장품은 진짜 아무 쓸데가 없어요. 모이스처라 이제 쓰고 10,000원짜리 선크림 꾸준히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잘 피부과 가가지고 관리를 막 그때 못 모르고 막 화장품 이거 좋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이거 쓰고 저거 좋다 해서 저거 쓰고 이거 이것저것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뭐 이제 성분 찾아보고 바르지 마시고 그냥 레이저 토닝 한두 번 받으시고 주름 기능성 크림 바르지 마시고 그냥 보톡스 맞으시던지 아니면
이런 얘기. 쓰니까요. 왜냐면요, 엄마가 저보고. 공부하고 있어요? 언니는 끄세요. 빨리 끄세요. 공부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취침을 취하세요? 뭐라는 거야?
충분한 아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. 그냥 회사 가서 놀이 연습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있어요. 안 그러면 틀릴까봐 너무 겁이 나요. 죄송합니다. 네, 피곤하면 근데 나초 많이 남았어요. 어떡하지? 그러면 껐다가 다시 켤게요. 종료.